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진 비상의원총회 뒤에도 당내 주류인 친윤계는 한 장관 역할론을 거듭 띄웠습니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선거 때 비대위원장의 스피커 역할이 중요한데 장관 재직 기간 말을 잘했고 실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 장관이 적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대중 지지도를 바탕으로 유세장에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누구 얼굴로 치르느냐와 직결된다. 부족한 정치 경험은 원내 지도부가 보완할 수 있을 거라며 거드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비윤계는 부정적입니다. 청년, 중도층 표심까지 잡아야 하는데 한 장관이 확장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 현직 장관이 오는 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거란 친중론과 함께 한 장관으로는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대응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정권의 2인자로 세우겠다는 생각은 발상부터가 황당한 것이고요. 이명박의 인기가 안 좋으면은 총선 지지율 박근혜 가는 겁니다. 그게 성공 방정식이에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아바타를 세워 공천할 생각이냐며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타협과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치면서 정치적 훈련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적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모레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